지게 풀어주신나이다. 내 기주야, 자손이 있고 자손이 없구나 이 집이. 네. 어? 자손이 있어도 자손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내 새끼들이. 아,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뭐를 잘못한 건 너는데 넌 무슨 우보를 졌는지. 너는 부정이 맞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부정이라는 거는 너 애도 지었구나 또 뭐. 유산을 하신 거예요? 애를 지운 거예요? 유산했어요. 근데 유산이 어차피 나하고 인연이 안 됐으니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유산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시가중으로다 내 기주가 부부금술은 천생연분이고 양띠끼리 만나서 좋기는 하나 자식이 생기면 부부금술이 깨지는 사주고 봉합이다 니네들이. 그러니 자식을 간절히 원해도 그 자식이 끝에 걸려 있잖아. 걸려 있다는 게 뭐니? 너희 부부는 내 이국처 같이 따라갔는데 자식이 없어 팔자에. 그러니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의학의 의술에 우리 기주가 노력을 해가지고 없어진 한마디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야. 어? 임신도 했고 애도 들어섰고 근데 잘 키우다가도 갑자기 뭔가 탈이 나고 잘 있다가도 뱃속에서 뭔가 날때 되거나 뭐가 됐을 때 애가 문제가 생겨서 너하고 인연이 없어. 그러니 자손하고 인연이 없으니 뭔가 유산이 되거나 애를 잊었지. 그러니 내 기주가 어디 가서 전 보면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을 늘 따라들고 늘 물어보는 건 같은데, 점을 봤을 때이 집이 이 선산이 씨가 옛날 옛적으로 다 공들이던 가정이고 빌던 가정이고 이 시가정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이 시가정 아니시냐. 이 시가정도 옛날 옛적으로 빌던 가정이 분명하고 이 집이 만신몸주 대신처럼 이렇게 너네들 보니까 발이공주 할머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식 없는 남의 자식 키워주라는 팔자인 거 보니까 니네 팔자에서 보면 자식을 얻기는 참 힘이 들고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기주야 너를 보니까 너는 남의 애를 키워서 갖다가 키우라는 소리도 한번 나온다. 입양도 생각 아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했었어요. 생각했다고? 네. 입양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애가 생겼구나 갑자기. 아니요, 그러진 않았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친구가 죽었다고? 네, 그래서 걔 딸을 내가 입양할 거라는 생각을 아, 잠깐 했었는데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반대를 있었구나. 아,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를 해서 몰라, 입양 얘기 갑자기 나온 거 보니까 내 기주가 맞아요. 입양까지는 내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뭐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 생각하잖아. 내가 만약에 이제 근데 갑자기 내 기주가 그런 사연이 있다니까 또 누가 죽어서 그 딸을 데리고 올까? 네. 근데 기주야 그건 아니야. 그 집도 가족이고 그것까진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사연이 있어서 그건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털어버리고 내 기준은 지금도 그렇고 저렇고 팔자 자식의 사주에 선생님 저 애는 날수 있을까요? 당연히 날 수는 있지. 근데 애는 있을까요가 문제인 거고. 어?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 기주가 어디 노력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병원 저 병원 안 찾아간 것도 아니고 진짜 강남 차병원 어디 여의도 성모병원 진짜 어디다 줄기세포 뭐 별의별 거안 해본 거 없이 내 기주가 좋다는 데는 약이면 약이고 약도 입으려고 의술 뜨고 어디 데서 뭐 그렇다고 이런 데 가서 안무냈고 뭘안 해봤겠니? 칠성으로다 명다리를 올려보고 칠성조도 켜보고 네가 삼신도 가서 받아보고 진짜 물 떠놓고 뭘 해보고 안 해본 거 없대. 진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진짜 했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아야 되고 이놈의 애가 생기려면 정말 남들은 평탄하게도 잘 생긴다 그러는데 참 이놈의 자식이 뭔지 웬순지 진짜 뭔지. 에휴, 내 기주 보면은 아득하고 가득하고 할머니가 그래도 올해 44셋은 내 기주야 아직까지는 인연이 없지는 않단다. 있다는 소리 나오고 오리수전보다는 45이 들어오고 내년이 돼야지만 내 기주가 자식의 운도 들어오고 안고 품는 수야. 식구가 늘어나는 수고. 근데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또이 집이. 아프다는 소리가 누가? 나온다고. 집안에 누가 아프다는 자식을 얻고 그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은 네. 누군가가 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다는 소리가 나와. 한 명이 까만 손이 나오잖아. 누가 지병이 생기거나 집안에 식구가 늘면은 그런 게 있잖아. 나이 든 사람이 빨리 가야지만은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순환이잖아? 근데 본인 애들 보면은 새 사람은 없고 보면 나이 든 사람만 많아. 집안에 이 시내 쪽을 보니까. 그래서 누가 아프다는 소리가 이 시내 쪽에 들어오고 누가 가야 된다는 사람도 지금 소리가 나와. 있어요. 아프신 큰어머니가 한명 계신데 아프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아픈 사람이 빨리 나이가 있고 있었으면 갓 쓰고 나면은 본인의 기운이나 본인의 삼신의 운이 들어오거나 또내 기주도 내년 운세에서는 자식을 얻는 운, 하늘에서 운이 열리고 땅에서도 운이 열려서 내 기주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원하면 한 가지 소원이 들어지는 운이 내년에 한번 있다.
45세. 그러니 내기주가 자식의 등발이고 자손으로다 보니까 애로다 삼신으로다 이렇게 간소리 원하면 또 임신을 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온단다. 그 소리가. 내년 운세에서도. 어? 그리고 올해도 신랑이 갑작 동갑이라 그랬잖아. 갑장. 네, 네. 같이 김인생이고 신랑도 그래도 올해 내년에도 운이 있어. 같이 본인 애들이. 아, 네. 신랑도 운이 있고 본인도 운이 있어.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자식의 운을 기다리니 자식의 운으로 다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삼신의 운도 들어와 있어. 그러니 노력해. 더 해야 돼 아직은. 응?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 대신 내기주야 내년 딱 1년 한 해 남았다. 응?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제는. 아, 맞아요. 응. 늙어서도 아니고 진짜 이제 지쳐서도 못해먹고 또 늙어서도 못해먹고 여섯 일곱에는 엄두도 안 날 뿐더러 자연임신 50에도 되는 사람 들어봤어. 봤어 내 눈으로. 내 주변에도 네네. 있었고 본인도 들어봤지. 50에도 자연임신 돼. 그것도 복이야. 지금 딱 두 개를 모아 어거지로 만들어놨거든요 병원에. 근데 이게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기주가 지금 올해 여는 본인이 44세 양띠들이 올해 수가 안 좋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되게 안 좋다는 거는 돈으로 치든 몸으로 치든 다 힘이 들어.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게 안 좋아. 안 돼. 아...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질병도 생겨야 되고 뭐가 다 안 좋다는 거 보고서 투자를 손해 봐야 되고. 내 기주도 지금은 10월 달에 또 그쪽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그날뿐이 안 다오니까. 하지만은 나쁘진 않아. 이 가을이 본인한테는. 그리고 겨울보단 지금이 나. 어? 그러니까 집도 지금 하나 전세가 안 나가서 죽겠고,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데 정말 주머니 탈탈 털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 지금 또 소송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 누구하고 또? 그러니까 오래 알고 있는 동생인데 이 동생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휴, 그래서 또 돈이 엮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약해서 좀 잘 해결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돼. 관제. 관제가 들어왔어 지금 기준님.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야 연락 안 와. 제가 해야 돼요. 본인이 연락을 하고 돈을 받으려면은 내 기준님이 올해는 소송수가 들어왔고 소송을 거는 게 맞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없는 돈에 진짜 수임료 내가면서 왜 그 대신 그 돈은 다시 다 받아. 아 이겨요? 이기지. 본인이 억울한 거고. 그리고 너무 괘씸하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그 집 아들 장가가는 것까지 다 돈을 다 빌려주고 도와주고 했던 다 거 아니야. 도와줬는데. 어. 사람한테 돈 주고 배신당하고 네. 인간한테 다 치는 네. 수야. 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솔직히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지. 생병이 나지. 그리고 본인은 거기 상태에서 무슨 애기고 삼신이고 뭐야 무슨 뭐가 필요해 이 집이 지금 등발이 나고 지금 사람 돈이 뛰고 지금 네. 난리가 나고 집안에 맞아요. 그냥 진짜 광풍이 불고 진짜 환란이 났는데 지금 돈 뛰니 잠이 오겠어. 잠이 안 오지. 천부리침이지. 그리고 그게 준다도 아니고 연락도 없고 응?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다 답답하게 막혔는데. 그럼 지금 어? 이게 언제쯤 다 해결이 날까? 해결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시작이야 이제. 이제 준비도 안 됐고 본인이 시작도 안 했어. 아, 어떡해. 어? 그리고 본인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운이라는 건 진짜 씻어봐도 하나도 없으니까 다 막힌 거야 지금. 어? 그러니 뭐를 해도 안 되고 돈 줄 내가 나한테 돈 빌려간 놈은 돈도 안 갖다 주는 수고. 어? 본인이 준비하는 거 지금 매매 원래 집이 운도 지금 집이 다 막혔잖아. 지금 그렇죠. 어, 전세나 그렇지. 뭐 그래도 아니면 월세 돌려야 되는데 또 본인이 그것도 조율해야 되는 거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는 어차피 전세를 뺄 거야 매매를 뺄 거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세요. 전세를 놀라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전세를 놓으려고 다시. 놓으려고 다시? 얘가 신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나가. 만기가 언제예요? 거의 만기가 10월 중순이에요. 급하네. 지금 가을에 성주운이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아, 그래요? 지금이 가을에 성주야. 지금이 원래는 매매, 이사철이기도 하고, 맞아요. 성주기도 하고, 전세기면 금방 또 있고, 또 기준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그거 못하고 못 빼줄까봐 그 걱정돼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거는 임자도 있고, 매매운이 있어,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본인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나와. 아, 전세가 나갈까요? 어, 전세는 매매운이 있어.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매매나 계약하고는 근데 본인 앞이야 신랑 앞으로 돼 있어 그거. 제 앞으로요? 본인 앞으로? 매매운은 있어 그거는. 감사합니다. 매매운세는.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올해는 돈으로 다 이렇게 몸으로 다 다치는 수고 막히는 수고 막혀 있는 수야. 지금 딱 정말 탈탈 털어서 살고 있어요. 살지 지금 뭐 하셔 근데? 전 그냥 놀죠. 놀고 신랑은? 신랑 이제 탈탈 터니까. 일 나갔어? 이거 막 죽으라는 법은 없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 힘들어서. 힘들지. 대출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출 얻어야 되고 일단 뭐라도 해야 되고 이 집이. 전환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집이 전환점이야? 지금 전환점이라고. 정리가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님이 진짜 사람한테 잘못 재테크는 인간 재테크지.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금전 손해봤으니까 그거는 관제 엮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성해야 돼. 그래야지 편해. 죽게 죽게 뭐 할게 필요 없어. 그냥 변호사 하나 성립 사가지고 한번 계약하고 하면 다 죽어서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이 늙고 그것 때문에도 본인이 뭐 삼신이고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맞아요. 어? 병이 났어. 어? 너무 배신감이 커서. 인간한테 배신이고 돈에 엮였으면 더더욱이나 힘들지. 어? 게다가 적은 금전도 아닐 테고 지금. 반대로 저한테 뭐 내 행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역지사지로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내가 역지사지지 않냐, 왜 수신 거부를 해놨냐. 미쳤구나. 그 얘기를 했어요. 걘 또 둘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자매, 그러니까 형 동생이고 언니인 거예요. 언니랑 아는 사이인데 뒤통수를 친 거예요. 많아. 와, 나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들 많아. 보통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 그러니 내 기주가 벼락도 맞았고 어? 정말 정신이 없어. 네, 그러니까 딱 그래요 선생님. 정신도 없고 그리고 네. 내 기주가 괜히 내 돈 주고 물렸으니까 죽고 싶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그냥 살고 싶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어? 눈을 떠도 뜨는 것 같지도 않고 우울증이 오지 않아. 근데 여기서 무슨 임신이고 애기고 뭐가 해. 어? 본인은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도 왔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온 거야. 원래는 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올해 운세로 돈 받는 운세가 아니야. 내년이 돼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변호사를 지금 사야지. 지금 10월이잖아. 변호사 사고 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시간이 있을 거고 본인이 그 사람한테 돈 왔다는가 현금 줬을 걸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계좌이체. 그렇지. 증거가 있잖아. 계좌이체가 증거야 다 준 게. 그리고 거기서 수신 거부하고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게 공동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 달라거나 그 계약 속고 있잖아. 그 돈을 다 줬어야 이제 수익이 나서 다 나눠줬어요. 그것도 이제 변호사랑 상의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변호사랑 사연 내용은. 아. 근데 변호사 하는 게 맞아. 맞아요. 어, 맞아. 절대 맞아. 어, 안 사고 본인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지금 단계는. 아. 빨리 변호사 사야지 시간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의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변호사랑 상의하는 문제지. 공동 투자를 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좀 안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응? 그렇게 해서 본인이 소송에 엮이거나 관제에 엮이는 운세 첫 번째는 네. 그리고 신랑이고 신랑도 나가서 일하는 거 잘 됐고 근데 양떼이니까 올해는 음력 올해 양떼들은 음력 동지섣달 11월 12월 달을 조심해야 되고 11월 12월 아, 겨울이야 겨울에 어, 조심하자 사고수 아니면 건강수 또 돈 나가는 일 또 이제 관제 구설수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기준님이 모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봄 상태고 뭐고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편안하지를 못해 안 그래? 준비를 하고 여기를 갖고 하려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응? 금전도 저렇게 때문했으니 본인이 화딱 지나지 않나? 계속 힘들었어요. 계속. 정말. 그러니 진짜 임신이 돼도 있어도 있는 판에 애가 없어질 판이고 어? 본인이 몰라. 부정도 많고 이 집이 네. 뭐를 건드렸는지 만들었는지 만졌는지 탈이 나서 이 집이 동토가 나고 탈이 났대 본인 애들은. 그래서 이 집이 안 풀리는 거야. 본인이 안 풀리는 인생은. 한 게 없는데. 탈이 났다는 거는 네. 기준님이네 집을 보면은요 이게 본인네 대가 아니고 윗대예요. 아 저희보다 그죠? 윗대. 아. 이 집이 산을 만지고 네. 산을 만졌다는 거는 산을 팔아먹었거나. 아 그래요? 어? 한번 물어봐요. 이제 선산이나 이제 그런 묘바람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또 결혼을 하잖아. 네네. 신랑 쪽 이신에 네네. 그쪽 얘기야. 왜냐면 본인 이신에 쪽 시집 가가지고 열심히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고 그리고 네. 이 집이 본인은 조금 다 돌아가서 모르잖아. 네. 그리고 이 집이 시집 갔으니까 이제 귀신의 바람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안 풀리는 이유를 본인이 안 풀리는 이유가 왜겠어. 자식이 안 생기고 어? 또 이제 자꾸만 돈으로 치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은 이 집의 이신의 쪽 같은 이식기를 보는 틀리지만. 이 집에 문제라는 게 있어. 본인의 집 조상의 귀신의 바람. 기준님이 시집은 가긴 잘 가서 사는지만
자식도 안 생기고 일이 안 풀리고 남들처럼 평탄하게 살지 못하잖아. 네. 그런 이유라는 거는 집안에 뭔가 대를 끊겼거나 또 이 집이 뭐를 묘 산탈이 나거나 귀신의 바람이 났거나 조상바람. 근데 본인은 뭐 조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응? 또 이제 먼저 다 돌아가신 본인의 좀 깨끗하게 다 돌아가셨으니까 모르니까. 네. 이쪽도 뵌 적도 없어요. 얼굴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뭘 귀신 내가 얘기를 해주고 네. 탈을 잡고 얘기를 해줘도 할 수, 말이 없어.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네. 없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렇게 이런데 종교를 믿고 전만 보지 말고 한 번씩은 내 조상을 위해 천도제 같은 걸 해줘야 돼. 이런 아.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은 본인도 애를 유산했잖아. 네네. 또 나하고 인연이 안 돼서 지어졌고 네네. 그런 애기들이 어디로 가겠어. 극락으로 가고 왕생을 하려면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인연이 돼야 되잖아. 네네. 그렇게 해서 나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조상들도 그렇고 조상천도 같은 걸 좀 해주고 빌고 살면은 기준님 같은 경우 사주팔자 운명이 좀 바뀌어.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이상했겠지. 또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 가서도 이상했겠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올바른 선생 무당들한테 가서 했었어야 네. 되는데 집은 서울 살면서 왜 이방 어서 뭐 엄마 데 가서 했으니까. 부산 사람이라 경상도 가서 했으면 말 다 했지 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 병원을 잘 가야 되는 것처럼 아. 무속인을 잘 만나서 올바르게 잘하고 또 그걸 했을 때 효과를 잘 봐서 네네. 했었으면 전부로 올 필요도 없지 왜 왔겠어. 아. 안 그래?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본인은 조상천도 잘해주고 살면은 운세가 바뀌고 지금도 올해 전환점이라는 거 이신의 쪽이 지금 잘 넘어가고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야고 본인은 일단 관제 소송을 걸어 그리고 그 여자는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본인이 임신하려면 내년에 임신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응?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속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나가면 네, 돼. 들어가.